안녕하세요. 시아이 영상 공작소 시아시입니다. 오늘은 그 음악의 배경음악 BGM이라고 그러죠. BGM의 비트에 맞춰 갖고 자동으로 영상이 편집되는 이런 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런 거는 스케치 영상,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스케치 영상이나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음악의 비중이 좀 더 있어서 음악의 비트에 딱 맞춰서 화면 전환이 되는 이런 거를 만들 때 기본 컷을 자를 때 사용되기 좋은 기능입니다. 이미 이 기능이 있으니는 좀 오래됐지만 요거 한번 새로운 어도비 프리미어 2025 버전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스노우피크 행사장에 가서 촬영한 일이 있어갖고 요거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심플하게 작업을 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선은 시퀀스를 만들고요. 지금 2025 버전이래 갖고 좀 많이 달라진 거를 볼 수 있어요. 4K이기 때문에 30프레임 요거를 선택합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하냐면 저는 이제 아트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트리스트에 짧게 만들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해서 여기 1분 미만 음악을 한번 검색을 해준 다음에요. 그래서 괜찮은 음악을 하나 여기 눌러서 다운을 받으면은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은 걸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음악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짧은 음악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38초, 30초 이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짧게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 때는 이게 비트를 자동으로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좀 수동으로 마킹을 해줘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마크가 돼요. 마커가 되돌리기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비트에 맞춰서 여기 비트가 튀는 걸 보이시죠? 여기? 예, 여기 요 부분에 마킹을 한번 해주시면서 수정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들어보면서 하면 플레이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 여기 안 맞는 부분을 확대를 해갖고 요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마킹을 조금씩 맞춰주는 거 하고 중간에는 거의 다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처음에 초반에만 이렇게 맞춰주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수정하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것 같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마킹을 조금 많이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는 영상 요 클립들을 순서를 맞춥니다. 요거 할 때는 정렬이 사용자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사용자 순서로 해놓으시면은 이거 행사에 가서 촬영한 스케치 영상인데 요거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스토리보드를 자기가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서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같이 다 지정을 해줘요. 여기 처음 부분에 놓고 시퀀스 자동화 수행이라고 그러는 메뉴에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정렬 순서, 선택 순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택 순서를 제가 맞춰놨으니까 선택 순서 한꺼번에 한 거 그대로 하면 되고 배치는 차례로 번호가 없는 마커에서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옵니다. 약간 취소하고 볼게요. 시작 종류 어떻게 되냐면 이걸 선택 클립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 소스 패널에 나오는데 여기 시작 단위가 아웃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 영상도 자기가 여기가 필요한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시작점과 아웃점을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시작점과 아웃점을 잡아주시면은 거기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합니다. 특히나 아웃점까지 안 돼 시작점을 잡아주시면은 좋은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시작점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스노우피크 행사에 가서 저희 색이랑 같이 가갖고 같이 활동한 거를 부스 스케치를 좀 촬영해 왔어요.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처음부터 해준 다음에요. 어디까지냐 하면은 여기까지죠. 예,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여기 있는 거 여기 시퀀스 자동화 수행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 선택 순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선택한 순서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차례대로 하면은 그냥 덮어쓰면서 이렇게 계속 겹치면서 오버랩 되면서 되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번호가 없는 마커에서 라고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오버랩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시작 종료 범위 사용 이렇게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게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처음부터 마킹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마킹을 처음에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마킹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여기는 음이 뭐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화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작 부분을 지정한 데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딱 맞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지정한 거 마지막 지정한 거가
여기죠 여기? 예, 요거까지가 딱 맞게 타이밍 좋게 아주 잘 들어왔네요. 그래, 조금 저는 마지막 부분에 여기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컷 편집을 좀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이게 좀 시간이 절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매번 잘라서 하는 것보다 너무 길다 뭐 이런 것들 부분 부분을 제가 타임라인에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배경음악의 비트에 맞춰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굉장히 좀 빠르게 됐죠? 이 다른 요새 AI 툴들이 다른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이게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테스트해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손을 타야 돼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프리미어도 이거 자동으로 음악의 비트를 잘 찾아주는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수동으로 마킹을 하지 않아도. 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재밌는 좋은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